너무 심했나요? 이게 말 그대로 팩트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계속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하나씩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이번 게 진짜 압권입니다. 압권이야.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못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1등이 있으면은 꼴등도 있는 겁니다. 홍준기가 있으면 강성태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둘은 같은 레벨이잖아요. 농담이고요. 앞서 제가 그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잘하는 학생들 막 비교하고 잘하는 학생들 이야기를 안 했더니 그런 어떤 신호를 차단했더니 성적이 두 배가량 올랐단 말입니다. 자, 이번 연구 결과는 이 책이 연구 결과가 무지 많이 들어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마가렛 쉬 교수예요. 성이 쉬예요. 쉬성태? 이런 느낌이죠. 이름이 만약에 마려야 그러면은 쉬마려가 되는 겁니다. 왜 안 웃냐? 빨리 웃어. 입이 있으면 웃으란 말이야. 얘 입 좀 그려주세요. 얘 입이 없어. 이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한 이 실험은요, 앞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던 그것과는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 앞서 소개한 실험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한테 잘하는 학생들 이 비교를 하거나 뭐 이런 어떤 신호들을 차단을 했죠. 반대로 잘하는 학생들에게 네가 못하는 학생보다 잘한다는 이 신호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등하는 학생이 내가 1등이란 걸 인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예를 들자면 그랬더니 엄청난 변화가 찾아졌어요. 그 잘하는 학생들이요, 고난도의 문제를 풀게 하면 성적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예를 저 자신도 경험을 했고 그렇게 변화하는 학생들을 무지 많이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서울공대에서 봤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기계항공공학부 이제 갔어요. 이제 그 학과 이제 가게 되면은 전국에서 날고 기운다는 그야말로 기계에 관련된 거 막 로봇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진짜 미친놈들이 다 와요. 전국에서 그런 놈들이 다 와. 뭐 물리 이런 거는 그야말로 정말 물만 마시고 24시간 동안 물리 문제만 풀어도 행복해야 할 거의 이런 급의 인간이 아닌 거죠, 이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같이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학고 이 친구들 보면은 아니 대학교 과정을 이미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막 공부를 잘했던 막 전교 1등하고 한 멤버들이 이제 많은데 이 집단에 딱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 막 10등생으로 떨어지고 순식간에. 이러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많은 애들이 그쪽 분야에 손을 놔버려요. 아, 나는 이쪽 분야는 안 되겠구나. 야, 저렇게 잘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안 되겠다. 자, 우리가 쉽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실험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떨어지는 학생이 다시 이렇게 못한 학생과 경쟁을 하게 되니까 실력이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충격받지 마세요. 상위권 학생들의 높은 성적의 비결이 뭐냐면 중하위권 학생들의 좌절입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이 그렇게 성적이 안 나오고 좌절하고 그런 게 없었다면 상위권이라는 개념, 잘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 자체를 받지 못하는 거죠. 좀 더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중위권 학생들이 좌절하면 할수록 상위권 학생들은 공부할 맛도 나고 성적도 오릅니다. 그럼 그러면은 상위권 학생들은 사실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마웁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신 등급 여러분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1등급 학생들이 그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밑에서 아주 그냥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위권, 중위권 이 학생들 사라지면은 이 친구들 서울대 못 가요. 절대로 못 갑니다. 그 내신 등급 어디서 나와?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 그걸 발판 삼아서 그걸 밟고 올라가서 지금 좋은 대학 진학한단 말입니다. 그 덕분에 좋은 대학 가서 막 승승장구해요. 잘 나가고 주변에 뭐 예쁘고 잘생긴 이성 친구 막 생기고 그 덕분에 취업 잘해가지고 좋은 데서 잘 삽니다. 하지만 밑에서 받쳐준 학생은 고맙단 말 뭐 듣습니까? 어떤 영광도 없어요. 오히려 못했다고 혼나기만 합니다. 진학 실적도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냉정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팩트 폭격기라고 하는데 너무 심했나요? 여러분, 이거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할 사람 있는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팩트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갈수록 세게 말했는데 그렇다고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 안쓰럽기도 하고 매일매일 좀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좋게 생각을 해야죠. 모든 일이 최고의 도달을 하려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게 하루쯤에 되지가 않죠. 지겨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게 쌓이고 쌓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돼요. 그걸 견뎌내야만 하거든요. 매일 꾸준히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갔을 때 여러분들이 못할 건 정말 없어요. 하루에 단 1cm만이라도 여러분들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면, 꾸준함이 있다면,
여러분들 극한 배웠잖아요. 0.1이라도 여러분들 조금씩 계속 올라간다면 결국엔 무한대로 가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바로 어떤 좋은 성과가 없다고 여러분 좌절하시기보다 조금이라도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그런 하루하루가 계속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